양주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양주고덕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우입니다. 박성배 감독이 이끄는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박청혁 골키퍼, 신찬우, 최윤성, 박동훈, 김경훈, 윤선호, 주종대, 심은섭, 김민규, 전산의 김여우수화 선수가 나섭니다. 네, 공수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밸런스 하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원정팀 파주시민축구단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홈팀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간절함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자, 앞쪽으로. 자, 지금은 패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슈팅! 네, 박청혁! 네. 박청혁이 말했습니다. 아, 지금은 최윤성 선수가 헤더를 처리할 거면 좀 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요. 자, 예측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물론 저러한 수비 형태가 김도윤 선수가 선언을 하기 때문에 파주 선수들이 공략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패스 연결됐습니다. 박동훈. 공 살았습니다. 박동훈 낮게 올려줍니다. 뒤쳐! 양주가 먼저 서치골. 오호! 양주가 먼저 서치골을 가져갔습니다. 네, 양주의 이 뒷공간 쪽으로의 침투를 박동훈이 가져갔었고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까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흘러나온 볼이 처리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 볼이 그러면서 김경훈에게 향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공을 끝까지 살려냈고요. 굉장히 강하고 낮게 올려줬습니다. 자, 사실은 후방 쪽에서 이 박동훈의 침투 이 패스가 조금은 좀 운 좋게 많이 연결이 된 부분도 있었지만 파주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가져가 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김경훈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크로스가 또 문진용 선수가 클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볼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감아줍니다. 들어간대요. 헤더! 세컨볼! 지금은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그래도 옵사이드이긴 했지만 뒤쪽 공간으로의 이상엽의 크로스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가 네, 슈팅으로까지 연결을 했습니다만 네, 뒤쪽에서 크게 돌아왔네요. 자, 방향을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운데요. 뒤쪽에 헤더! 막아냈습니다. 박청용. 자, 이걸 막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는 네, 박청용. 박청용과 공이 좀 뒤쪽으로 흐기 때문에 따라가는 상황에서도 약간 역동작에 걸리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의 선취골 김경훈 선수가 선취골을 터뜨리면서 1-0으로 앞선 채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양주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꺼내들은 그러니까 양주에게도 일단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현우 선수가 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홈팀 양주시민축구단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유승범 터치 길었습니다. 원터치. 자, 역습 나가고 있는 양주예요. 자,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심은섭 올려줬는데요. 아, 뒤쪽에 있습니다. 자, 원더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지금도 순간적으로 김효수아 쪽의 패스 연결 자체가 좋았지만 심은섭의 공간으로의 침투 그리고 반대편으로 크게 열어주는 이 크로스. 자, 타이밍. 자,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때렸는데요. 김효수아도 사실은 왼발로 짜는 전체적으로 양주 선수들 중앙 수비수들은 오늘 모든 이 파주의 코너킥부터 슈팅을 다 몸으로 막아내주고는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올라오는데요. 자, 이거 들어갔어요. 문진영의 득점이 터집니다. 자, 이제 경기는 다시 한번 리셋됩니다. 스코어 1-1. 결국에는 코너킥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몇 개의 코너킥을 시도를 하면서 겨우 한 골을 이제야 기록했는지는 잘 세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문지용의 코너킥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박철 골키퍼의 판단은 이번엔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문을 비우고 펀칭을 위해서 나갔었는데요. 그 뒤쪽에 기다리던 문진영이 침착하게 골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높게 처리했던 파주의 이 코너킥 패턴 이번에는 효과적으로 잘 먹혀들었고요. 그렇죠. 박철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왔을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정말 결국에는 수많은 코너킥을 가져간 끝에 결국 오른쪽 꺾어줬습니다. 바로 쳐줬어요. 뒷공간 연결 있습니다. 자, 포스터치 좋았고요. 네. 자, 김영호 수아의 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만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자, 올려줬고요. 해서 골대 왔어요. 집중해야 돼요. 자, 살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아, 지금 컵백은 아니었어. 심은섭 반대편 전환. 패스의 강도가 정확했습니다. 양주 선수들 빠르게 전방 쪽으로 공간 숫자적으로 확보해 줘야 됩니다. 자, 중앙 쪽 오르바 슈팅. 이번에도 골대. 자, 크로스바를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동호 선수. 자, 이 장면이죠. 예상을 못했었어요. 거리가 워낙 멀었기 때문에. 자, 완벽하게 걸렸는데요. 1등에 얹히는 순간 사실은 박동훈 선수는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에게 정말 마지막 빠르게 열렸어요. 오른발 슈팅. 자, 많이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1. 양주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이 승점 1점씩을 나란히 나눠 가졌습니다. 네, 정말 오늘 경기 쉽지 않은